우와, 노란 디자인 이니셜도 있는데 너무 쉽죠. 물에다가 이렇게 딱 담그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자수미 신기를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브라더 미신기에서 저한테 디즈니 자수 미신기를 주셨어요. 미신기가 택배는 오긴 왔는데 제가 아직 뜯어보진 않았어요.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오늘은 미신기를 개봉하기 전에 스윙팩토리 강남점에 가서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미신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배워오고 또 간단한 제품들도 만들어보고 거기에 원단, 부자재, 서적, 키트 이런 게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스윙팩토리 마켓이 전국에 41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온 이 강남점이 레드점인데 일단 규모도 가장 크고 프리미엄 샵이라고 합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수로 팔찌를 먼저 만들어볼 거예요. 재봉틀 좀 써보셨어요?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용성 자수심지라서 물에 녹는다고? 맞아요. 우와. 물에 녹아요. 이 자수 틀에 원단이나 내가 사용할 심지들을 끼워줘야 돼요. 자수 노루발이랑 일반 재봉하는 노루발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꼭 자수 전용 노루발로 껴주셔야 돼요. 얘는 디즈니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네. 디즈니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요. 미니도 있고 미키도 있고 푸도 있어요. USB 모양 누르면 파일들을 다 읽어요. 오늘 할 거는 요거예요.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자수사 중에 내가 고른 색상으로 실 재봉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실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일반 실보다 더 얇아요. 같은 데를 여러 번 재봉하기 때문에 실이 굵으면 굵을수록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끈을 그냥 하얀색으로 하고 친절해요. 저희 재봉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친절하다. 쭉 따라가서 여기 커터가 있어요. 밑실 꼈으면 윗실도 네. 껴야 되겠죠? 실선 따라갈 거예요. 번호도 다 있어요. 6번 아까 후크. 노루발 올리고 네. 여기 재봉하고 넘어가서 생긴 이 중간사, 얘가 점프사거든요. 네. 이 점프사를 잘라줘야 돼요. 한 번 더 자를게요. 이런 게 돼. 다 녹이기엔 너무 크니까 그냥 네. 크게 한번 가위로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우와. 이 작업 때문에 우와. 저희가 네. 수용성 부직포 신기를 쓴 거예요. 예. 어, 예쁘다. 목걸이로 해도 되겠네. 네, 목걸이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 목걸이로 괜찮은데? 어,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실이 컬러가 10개를 안 바꿔도 되는 거죠? 아, 알아서 그냥 척척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비싸 보이는데? 개인이 이제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상업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까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And all lost in waves now Taking me over, making me older Making me doubt what I say now Monsters in my head Yeah, they keep on calling 스윙팩토리에서 자수 팔찌를 만들면서 자수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배워서 왔는데요.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료들이 그득그득 들어있는데 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엄청 반짝반짝하다. 짜라라라. 이렇게 케이스에 씌워져 있는데 이 미신기에는 이렇게 귀여운 미키마우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미신기 안에 디즈니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또 자수로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자수 틀. 그러니까 자수를 할 때는 여기를 제거를 하고 이 틀을 끼워야지 자수를 할 수가 있어요. 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설렌다 설레. 자수 틀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자수할 때 아래에 까는 심지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재봉할 때 발로 이렇게 딱 밟아가지고 드르르르륵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스위치 같은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연결선? 그리고 이거는 단추를 달 수 있는 그런 것 같고 이런 부속품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수할 때 바꿔야 되는 그거고 아, 이거는 뭘까요? 제가 사실 이 재봉틀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바지 밑단 오버로크 치고 할 때는 요런
그런 거를 또 다른 걸로 바꿔 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좀 배우면서 이게 뭔지 좀 알아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분의 바늘이랑 미싱할 때 필요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만 가위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자수 열심히 한번 쳐보라고. 짜잔! 대박이죠 여러분. 너무 영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수석 세트까지 받았어요. 요거는 이제 소인팩토리에 가니까 또 따로 팔더라고요. 너무 영롱해라. 빨리 뭔가 하고 싶어. 몇 색깔이지? 818, 826? 40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부자재들을 조금 구입을 해봤는데, 자수 윗실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자수 칠 때 윗실이고 밑실이 있는데, 그 윗실은 자수 그 컬러를 나타내는 거고, 자수 밑실은 뒷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통 이제 흰색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실은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것도 하나 구입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밑실을 감을 때 컬러별로 여러 가지를 감으려면 요렇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고빈 요거를 또 구입을 해왔고, 그리고 수용성 심지도 구입을 했는데, 제가 이 팔찌를 만들었잖아요. 이 팔찌 이렇게 딱 물에 녹여가지고 하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팔찌를 또 계속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수용성 심지도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늘이 부러지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싱 바늘도 하나 구입을 해왔고, 거기서 선물로 연필도 주셨고요. 미싱기 모양의 클립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매거진을 하나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패턴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뜯어봐야겠다. 이게 무슨 패턴이지? 오, 책모자, 프릴 원피스, 네카라, 핸들백을 그거를 다 만들 수 있는 패턴인가 봐요. 오, 이거 좀 유용하겠는데? 또 소인팩토리에 가니까 이런 패턴들도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보면서 또 그런 것도 사오고 싶었지만, 일단 제가 재봉틀을 잘 사용할지 몰라가지고, 소인팩토리에 여러 가지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래가지고 클래스를 또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급반 클래스부터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제 목표는 원피스 만들기? 내돈내산 해가지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디즈니 디자인 안내서가 있는데, 미신기 안에 요런 디자인, 요런 여러가지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다. 다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 설정 가이드도 있고, 자수 디자인 안내서라고 해서 또 여기에 디즈니 자수 말고 일반 자수들 있잖아요. 어떤 디자인들이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 안내서가 진짜 너무 개꿀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안내서로 한 번에 이렇게 읽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엄청 많네요. 디자인이 이니셜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 저 같은 사람들 위해서 이런 작동 설명서 꼭 필요한, 요거를 또 한번 정독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자수하는 방법을 배워서 왔으니까 자수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수를 할 거니까 자수 틀로 바꿔볼게요. 딱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디즈니 들어가면 미키마우스 있잖아요. 여기서 미키마우스도 여러 가지 이런 친구들이 있고, 푸도 있고, 디즈니 공주들도 있고, 앨리스와 엘사, 올라프 이런 친구들, 이런 꽃무늬 같은 것도 있고, 이니셜도 있는데 이제 한글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영어랑 일본어만 가능하다고 하고, 테두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자수닷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무료 자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USB 다운을 받아가지고 미신기에다가 꽂아주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자수들을 한번 이렇게 담아봤어요. 근데 저는 먼저 요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디즈니에서 요게 뭐냐면 팔찌랑 귀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만들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정에 들어가서 컬러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탕은 흰색에 오케이.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수용성 심지를, 심지가 꽤 넓은데? 제가 또 이 미신기가 생겼다고 아까 다이소에 가서 여러 가지 또 쇼핑을 해서 왔거든요? 어딨지?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재단가위를 사왔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집에 재단가위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어머니가 지금 갖고 계셔서 일단 급하게 다이소에서 요거를 샀는데, 근데 이거 참 가위를 샀는데 가위 없이는 못 뜯는 게 참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가위 어딨니? 아휴. 주방갑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자수 틀에 맞춰가지고 끼우고, 자수를 할 때는 이걸로 갈아 끼워야 된다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난관이 시작되는데 제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옳지. 아, 미씨를 안 꼈구나. 미씨를 끼우고 3번, 5번. 오, 일단 이 배경 있잖아요, 흰색 한 거는 19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딴짓을 하고 있을게요.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지금 어디를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나와요. 실 컬러를 바꿔서 1번, 2번, 3번. 오, 원샷 원킬.
물에다가 이렇게 딱 담그니까 그렇게 됐어요. 혼자 힘으로 만든 첫 작품인데 어떤가요? 요거는 이제 귀걸이로 쓸 수가 있고 요렇게 요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팔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길이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요걸로 이렇게 또 연결을 해가지고 요렇게 또 만들 수가 있고 참처럼 달아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옷을 만들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다이소에서 테이블 커버를 5,0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이 천으로 한번 앞치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앞치마가 과연 만들어질까요? 처음으로 도전하는 거라서 이게 잘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초크, 패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연필로 실패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대충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멀쩡한 테이블 커버. 자, 대충 패턴 없이 느낌 가는 대로 만들어 볼게요. 반으로 접고 몸판을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허리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로 되나? 오, 이거 딱 좋은데? 남은 이걸로 허리끈을 하겠습니다. 허리끈 두 장. 이제 목에다가 할 거 있잖아요. 50cm 정도? 50cm에 한 5cm. 그 정도면 되겠죠? 이거를 목줄로 사용할 거고 이제 주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은 천으로 또 만들어줄게요. 잘 한번 이어서 붙여볼게요. 이게 되려나? 제가 실이 큰 게 없어가지고 다이소에서 이렇게 1,000원짜리 봉제 실을 사왔어요. 이걸로 미싱질을 한번 해볼게요. 원단을 이렇게 두 번 접어서 끝에 마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짠! 자, 요렇게 앞치마를 만들었는데요. 앞치마 앞에다가 앞주머니를 달아주려고 해요.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앞주머니에다가 자수를 넣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여기에다가는 감성적인 자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그 자수닷컴에서 여러 가지 자수들을 USB에다가 담았어요. 그럼 요걸 한번 옮겨볼게요. 아래에 USB 꽂는 데가 있어서 USB를 꽂고 그거를 눌러서 제가 다운받은 패턴들이에요. 귀엽죠? 뭐를 넣어볼까? 이 꽃 모양을 한번 넣어볼게요. 앞치마를 다 만들었는데요. 저 처음 만든 것 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패턴이나 이런 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막 임의대로 만들어서 사이즈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들 때는 제 몸에 딱 맞게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마네킹에다 입혀놓으니까 어때요? 약간 감성진 공방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의 앞치마를 만들었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뒤에 리본도 딱 묶어줄 수가 있고 이게 만들다 보니까 은근히 되게 재밌어요. 앞주머니를 두 개 달았는데 꽃 자수를 두 개를 이렇게 놔가지고 더 감성지게 만들었습니다. 와, 이게 원래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식탁보잖아요. 근데 이 식탁보 끝에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었거든요. 잘 이렇게 잘라가지고 윗부분에 레이스가 달리고 여기 목 감는 부분 주머니 위에도 이렇게 레이스가 달리게 허리끈 위에도 이렇게 레이스가 달리게 이렇게 딱 만들어졌고요. 박음질은 한 번, 두 번 접어가지고 깔끔하게 또 마감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게 좀 자세히 보시면 물퉁불퉁하긴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박았을 때는 어떻게 박아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계속 박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박을 수 있는 레벨업이 됐습니다. 이거 근데 나름 괜찮지 않나요? 근데 주머니가 자세히 보시면 살짝 좀 삐뚤빼뚤 좀 짝짝이에요. 그래도 나름 앞치마도 주머니도 있고 허리끈도 네, 잘 만들어줬고요. 목에 끈도 약간 좀 길기는 해요. 하지만 다음에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거. 또 여기 가운데다가 제 이니셜 자수를 박을까 하다가 안 박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니셜 자수를 박아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원래 집에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하던 브라더 미싱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이제 제 거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 건데 그거 옛날에 제가 어머니 따라서 살짝 조금씩 사용을 해봤었는데 밑실 감고 막 밑실 감고 또 패드 밟아가지고 하는 거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깔짝깔짝 하다가 아 이거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너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자수도 그냥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딱 누르면 알아서 자기가 그냥 징징징 그냥 다 봐가지고 미싱을 할 때 원래 패드를 밟아야 돼가지고 이 힘 조절을 얼마나 해줄지 이게 잘 가늠이 안 갔는데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 버튼만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그냥 박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속도 조절하는 그 판이 있어가지고 이 속도 조절 요것만 딱 누르면 천천히 박았다가 뭐 빠르게 박았다가 이렇게 되는 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실을 자동으로 끊어주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만 딱 누르면 얘가 알아서 찡찡찡 해서 딱 실을 딱 잘라줘서 번거롭게 실을 또 잘라줄 필요가 없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윗실 감는 거 옛날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몰랐는데 설명서가 너무 친절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초보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미신기에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 저것만 읽고 뜯다 몇 시간 만에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인팩토리에 가가지고 만든 요 자수 팔찌 있잖아요. 여름에 되게 유용하게 잘 착용을 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나눔 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댓글에다가 여기 실 컬러가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배경은 흰색으로 했고 이 꽃은 노란색, 하트는 이제 하늘색으로 이걸 뽑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컬러 1번 배경은 흰색, 꽃은 초록색, 뭐 하트는 빨간색 이렇게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직접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만들어서 이거를 세 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팔찌로 해도 너무 예쁘고요. 목걸이로 이렇게 해도 된답니다. 발찌로 해도 예쁘고. 아 참고로 이 자수 팔찌 패턴은 수강용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거라서 선물 드릴 분한테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다음에 어떤 거 만들어보면 좋을지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